배수구는 깨끗해졌을지 렛츠 고!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더워지면서 설거지나 이런 거를 하면은 막 배수구에서 막 냄새도 올라오고, 오래된 아파트나 전원주택 이런 데는 막 배수구에 벌레도 막 꼬이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SNS에서 이런 광고를 봤습니다. 보면은 배수구가 쳐다보기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더러워요. 근데 무슨 막 싱크대 마개같이 생긴 거를 딱 집어넣고서 물을 샥 흘러내리면은 딱 봐도 더럽고 냄새나고 막 요런 것들이 깔끔해진다고요. 고무장갑 끼고서 막 솔질을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물만 흘려보냈는데 깔끔해지는, 이게 되나?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제품, 이것은 싱크대 클리너. 이 제품은 정말 광고에서처럼 간편하게 싱크대를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지금부터 JJ의 리얼리 뷰 시작합니다. JJ TV. 가격부터 얘기를 해드리고 가자면은, 여기 제가 두 개를 샀어요. 뭐 1 플러스 1으로 19,8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언박싱. 이게 제품이 총 4개가 하나에 이렇게 2개가 들어있다. 웬일이야, SNS 제품인데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에요. 마데 인 코리아,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이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흔들면은 안에 막 구슬 같은 게 막 돌아다니는 듯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뒤쪽을 보면은 사용 설명서와 주의사항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사용 전에 싱크대 망과 배수구 안쪽을 청소해 줍니다. 에? 뭐지? 아무튼 그렇게 하고 상판 중앙부의 로고가 위를 향하게 해요. 싱크대 배수구에 설치하고 사용을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광고에서는 더러운 거에다가 물을 흘려보내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보여줬는데, 사용 설명을 보니까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유지를 조금 해줄 수 있는 느낌으로 사용 설명이 나와 있다. 사용 설명만 봤을 때 살짝 불안한 냄새가 벌써부터 나는데? 왜 광고에서랑 사용 설명이 이렇게 다른 거야? 자, 보면은 놀라운 악취 제거, 이렇게 해서 상품평이 다 별 5개야. SNS에서 광고하고 있는 제품들의 종특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다 별 5개야. 진짜인지 의심이 되고 모르겠느니 너무 좋은 상품 리뷰. 그래서 뭐 찌든 때 곰팡이 가득한 더러운 싱크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한 싱크대를 만들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봐봐요. 요것만 놓고선 물을 내렸더니 싹 깔끔해져. 악 더러워 한데 착 하고선 물을 뿌리면, 그래 이건 거 봤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게 물만 뿌렸는데 이렇게 깨끗해져. 아 근데 사용 설명서에는 왜 닦고선 사용을 하라 그러는 거야? 광고는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뭐 배수구 뭐 거름망이랑 배수관까지 깔끔해진다는데, 우리 배수관까지는 보지 맙시다. 거름망 배수구 정도만 깔끔하게 만들어준다면 인정을 해주자고요. 최대 99.8% 탈취, 놀라운 악취 제거, 깔끔하게 만들어주니까 벌레도 안 꼬이고 뭐 냄새 측정기로 이렇게 했을 때 냄새도 안 나고, 요거를 사용하면은 물 막힘없이 콸콸콸 내려간다고 합니다. 시원한 배수력, 최대 99.9% 향균. 그래서 뭐 사용 전 사용 후 찌든때 제거도 뭐 사용 전후 비포 애프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제가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나서 된다 안 된다를 제 컨디션에서 보여드리긴 할 거지만, 만약에 안 된다면 빼박이긴 하네요. 보통은 광고랑 상세 페이지는 살짝 다르게 놓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광고랑 똑같아요 지금. 근데 상품 설명은 달라. 자, 그래서 사용상 주의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고 제품 정보가 이렇게 고시가 돼 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로 사용 물질, 주요 물질이 제올라이트랑 탄산나트륨. 여러분 그 제올라이트라고 하면은 돌멩이로 하는 그 가습기 편에서도 한번 사용을 해봤지만, 제올라이트라는 게 참 SNS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에 많이 쓰여요. 뭔가 향균이나 수분을 증발시켜준다거나 다용도로 쓰이는 약간 좀 마법의 물질 같은 게 아닌가. 자, 그리고 탄산나트륨이 있습니다. 여러분 탄산나트륨 하면은 뭡니까? 소다! 탄산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욕실이나 뭐 주방 같은 거 청소할 때 과탄산소다, 탄산소다 이런 거 사용 많이 하시잖아요. 탄산나트륨이 소다고, 그 다음에 탄산수소나트륨 하면은 베이킹소다예요. 근데 이 탄산나트륨, 소다 같은 경우에는 좀 알칼리성을 많이 띄고 있어가지고 스테인레스나 이런 데는 모르겠는데, 뭔가 뭐 알미늄이나 이런 데 닿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집에 망한 냄비가 있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알미늄에 닿으면은 여기 막 뻐끄러지고 알칼리성을 만나면 난리가 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식기세척기 세제가 저 있게 조금 알칼리성이 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벗겨지긴 했는데, 아무튼 이 안에 지금 흔들흔들 거리고 있잖아요?
요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제올라이트랑 탄산 나트륨이 섞여 있다는 건데 이게 주의사항에는 제품의 용기를 억지로 분리하거나 강한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는 하지만 또 이 리뷰어로서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요거 한번 분해는 해봅시다. 야 이거 냄새는 좋아요. 향긋한 방향제 냄새가 나 그런 느낌도 들어요. 얘가 탈취를 해주는 느낌보다는 여기서 올라오는 향기로 냄새를 덜 나게 만들어주는 배수구의 냄새를 가려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드라이바를 갖다가 보면은 요 안에 요런 구슬 같은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갖고 이게 돌아다니고 있던 건데 결국에 냄새가 올라오는 거는 또 여기서 향긋한 냄새가 올라오긴 하고요. 이게 이제 물에 닿으면은 뭔가 소다가 녹아가지고 배수구를 건드려주니까 요게 깨끗함을 만들어준다는 건지 일단은 요런 게 들어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JJ의 리얼 리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광고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부터 실제 사용 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거 리뷰했었잖아요. 막 거품 갖다가 배수관 청소하는 거. 그때 당시에 뭐 제품이 광고에서처럼 막 깨끗하게 배수구가 닦이고 막 이러지 않았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더러운 모습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일단은 거름망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있고요. 일부러 리뷰를 하려고 지저분한 그 실사용 확인. 그리고 예전에 보셨던 그 배수구 내가 또 혹시나 이런 거를 또 리뷰를 할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안 치운 거야. 일부러 더러워요. 훌륭해요. 리뷰하기 좋은 컨디션이야. 아주 뭐 장난 없습니다. 거름망도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보면은 뭔가 음식물이 이렇게 엉겨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제하면은 거름망이 막 되게 더럽게 뭐가 달라붙어 있고 막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름망보다는 배수구 안쪽 요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도 사용 설명서에 나온 대로 예의상 얘는 좀 비워주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워줬고요. 뭐 광고에서도 뭐 요 정도 찌꺼기는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찌꺼기도 비워주자. 요 정도 요렇게 해서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요 깔끔대장 로고가 위로게 탁 요렇게만 덮어두면은 끝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쵸? 자 그리고 광고에서는 물만 내려줬을 때 굉장히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그냥 물만 내리면 또 물이 엄청 아깝잖아요. 그래갖고 이쪽 보시면은 설거지를 미룬 게 아니고 일부러 이걸 하려고 설거지할 걸 좀 갖다 놨어요. 얘네들을 제가 손 설거지를 하면서 한번 물을 싹 내리고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식기세척기 있거든요. 이거 하려고 손으로 닦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러 쌓아놓은 게 맞는 거죠. 그쵸? A few moments later. 자 이제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 마지막쯤에 조금 물을 많이 쏘기도 했거든요. 과연 광고에서처럼 배수구는 정말로 깨끗해졌을지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기 전에 이게 사용하다 보니까 뭐 이런 점이 조금 있더라고요. 음식이 뭔가 빠져나갈 이런 균형들이 조금 조금해요. 그래가지고 위에 자꾸만 이렇게 걸린다.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조심해서 이렇게 잘 쓰면 빠져나가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배수막에보다는 음식물이 시원하게 안 빠지는 듯한 느낌은 그런 느낌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약간 음식물 쓰레기 냄새랑 이 냄새가 섞여서 지금 냄새는 안 좋습니다. 계속 두면 모르겠지만 자 그럼 과연 배수구는 깨끗해졌을지 렛츠 고! 요 그대로야. 너무 깨끗해진다며. 요 변화가 없다. 일단은 뭐 요것만 봐도 광고에서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까지는 줄 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거름망을 안 빼고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얘네를 좀 치워두고 그냥 배수구 위에다가 얘만 씌워놓고 좀 따뜻한 물로 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한 번에 샥 내려보자고요. 거름망 때문에 안 씻긴 걸 수도 있으니까. 자 이제 싱크대에 거의 한가득 이렇게 물을 채워놨습니다. 조금 더 채우면은 여기로 물이 빠져나가고 그래가지고 한 요정도만 했고 지금 물 온도가 58도입니다. 58도 그냥 뜨거운 물만 내려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 싱크대 클리너의 효과가 더해져서 완벽하게 깔끔하게 때가 싹 빠질지 봅시다. 요렇게 해서 그냥 확인하는 것보다는 물을 조금 더 싸보자고요.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변화 없음. 자, 보십시오 여러분. 더러웠던 싱크대 배수구가 그대로 더럽습니다. 광고대로 안 된다. 그리고 냄새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거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약간 차량용 방향제야 이거는. 배수구에서 나는 악취를 얘로 살짝 가려주는 느낌도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뭔가 깨끗하게 닦아놓으면은 이 탄산소다가 녹아가지고 함께 배수구로 흘러가기 때문에 뭐 사용설명서대로 한번 닦아놓고 깨끗한 상태로 이렇게 사용을 시작을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쓰는 거에 비해서 조금 더 오래 깨끗하게 보존을 할 수 있는 느낌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굳이 광고에서 더러운 게 깨끗해진다 막 이런 포인트를 줘가지고 실망을 하고 이게 말이 돼? 내가 조금 당한 것 같고 막 이런 기분이 들잖아요. 그냥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광고를 해도 저는 나쁠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JJ의 리얼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핫한 제품 혹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이제 여기는 좀 닦아서 쓰자. 아, 너무 지저분하다. 저걸로 되겠냐고. 물로 직접적으로 써도 안 되는데. 아우, 속이 다 시원하네, 그냥.